그렇다면 제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저희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기검진 때 지방간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었습니다. 이 간에 그 기름이 껴서 이렇게 낡은 거예요. 어느 정도세요? 아주 심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또 경한 것도 아니고, 뭐 심한 거하고 경한 거 중간 정도. 그렇지만은 그 복부에 지방이 많답니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식이요법하고 운동으로 빼라 그러니까 공자 말씀이시면. 이제 저는 한 달 동안 간헐적 단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가지고 전체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복부가 줄어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체험을 할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수없이 다이어트를 실패했다는 김현숙 씨. 그만. 빵과 과자를 좋아하는 탄수화물 중독 유소영 씨. 뭐 있는 대로 먹는데 아무래도 고기 위주로, 튀김 위주로. 고칼로리 음식들 때문에 13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됐다는 용홍수 씨. 잦은 술자리로 고도 비만이 된 김상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공복 없이 일일 육식을 한다는 참가자. 몸짱 트레이너 허진영 씨까지 모두 5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실험군도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복부 비만인 편이세요? 이번 실험군 중에는 복부 비만이 많았습니다. 지방간이 꽤 심한 간쟁이가 분다고 그러잖아. 네. 간이 커져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참가자 중 최근 몸무게 용홍수 씨. 반대쪽 한번 봐도 될까요? 반대쪽 같은데? 비만으로 인해 혈관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친 참가자들. 이제 한 달간 저와 함께 평소대로 먹고 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와 참가자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단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을 굶는 18시간 단식을 시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단식을 시작, 저녁을 굶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단식을 하게 되니 입이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물을 먹게 됐습니다. 배고픈데 물을 먹으면 허기는 거기는 없어지겠지. 그래도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18시간 정도는 잘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매우 느리게 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아유, 불편하기만 한 공복의 느낌. 저는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단식의 고통은 저녁 약속 자리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미리 약속된 모임, 저만 단식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만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굶어본 적이 없는 저는 억지로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습니다. 식욕을 없애려 물을 마셔보지만 여전히 괴롭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뭘 안 시작해도 죽겠구만. 내일부터 할까 이 생각이에요? 계속 참으는데? 지금까지 참은 게 지금까지 참은 게 별로 먹은 거 없어요. 지금 저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물만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저에게 자기 전 저희 집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단식을 시작한 지 11시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완전히 붙어버린 것 같고요. 평소에 못 느끼는 그런 기분이라서 아주 상쾌한 건 아니네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다.